예고를 피아노로 하실 정도였으면 이미 피아노는 어느 정도 잘 예. 하시겠네요. 계속 치고 있었던 거였죠, 그때 당시. 그러니까 중3 때까지는 쳤죠. 아, 에이징 컬처에서 연이어 이제. 이건 정말 농담으로 박정화 작곡가님한테 제가 맨날 빨리 남자 피아노 치는 곡을 만들어라. 이건 배우가 대기하고 있다. 네. 정말 정통 클래식 곡을 구현할 수 있는 배우가 네, 여기 네, 있습니다. 네. 그건 근데 또 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그러면 저희 콘시랑에서 하만이 대 리스트 한번 하세요. 저 이런 거 기획 잘하죠. 잘 던져주세요. 왜? 테너 중에서도 높은 음역 드세요? 어렸을 때 얇고 예뻤어요. 레체르 네. 테너라고 하는데 원래 시작은 레체르 테너였는데 제가 졸업할 때쯤은 리리 테너, 붉은 테너로 졸업을 하긴 했는데 저 파리넬리는 안 돼요? 어떻게? 파리넬리 사실 레이첼 이사님이 저한테 처음에 그 배우 찾다가 하실 수 있죠? 할 수 있죠. 어, 아 근데 정확하게 달라요. 파리넬리는 아, 카스트라토고 네. 저는 이제 그 흉내를 내는 건데. 그쵸. 어, 그럼 정확하게 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루이스 초이 형님 말고는 없죠. 네. 벌써 두 작품 파리넬리하고 나중에 이사님이 오시면